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특별 전시회도 경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으로 그려 만든 수업 교재들과 포스터. 1955년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자신이 작곡한 교과를 직접 부른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전시품 하나하나가 박물관 학교 60년의 역사를 실감케 합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어릴 때 공부하던 그런 모습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1956년부터 3년 동안 수업 장소로 이용했던 금관총 유물 보관 창고를 재현해 당시 수업에 사용했던 슬라이드 영상과 강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 학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 교육의 효시인 저희 경주 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올해로 60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다보는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6.25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4년 당시의 진홍섭 박물관장과 윤경열 향토사학자 등의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 학교는 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데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책으로만 봤었던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